네, 국방위원장 안규백입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를 인해 흔들리고 있는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병역법과 파병 연장 동의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지난 한 주 국회는 참으로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책임 여하를 떠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 들기가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의 본회의 199회 전 안건 필리버스터를 감행하였습니다. 툭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의사 일정을 마비시켰던 추태가 마침내 갈 때까지 간 모양새입니다. 민생법안도 스스로가 발의한 안건도 가리지 않는 작태에 국민들의 황당함과 분노 그리고 조롱이 이어지지만 자유한국당은 억지 논리로 스스로의 입장을 강변할 뿐입니다. 법사위의 의결이 늦어져 우연히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빠진 법안을 두고 민생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론의 역풍이 불자 민식이법 하나는 통과시키겠다는 법질극을 벌였습니다. 민식이법만 시급합니까? 입만 열면 읍절된 민생, 경제 그리고 청년은 내팽개쳐도 좋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리석음과 무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본 없는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두 차치하고 오늘 국방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자유한국당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해 보수에 더 나아가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인 안보마저 내팽개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대체액을 신설하는 병역법과 관련한 법안을 의결했어야 합니다. 대체복무 제도에 도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한 논의 끝에 가까스로 연말이라는 시한에 맞추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병역법 의결 역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병역법 제5조 병역 종류의 조항이 효력이 상실되면 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할 근거마저 사라지고 장정들을 징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시에도 멈추지 않았던 병무 행정이 자유한국당의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에 멈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해온 병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하고서는 너무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건의 파변 연장 동의안은 또 어떻습니까? 한빛부대, 동명부대, 마크부대, 청해부대, 세계 각지의 평화 유지 활동을 하며 세계 평화와 우호 증진 그리고 대한민국 이상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필요에 따라 우리 국회는 매년 파견 연장을 하며 국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냐면 파병부대에 주둔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해외 파병부대의 임무 수행 중에는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급전직하게 됩니다. 파견국이나 국제사회의 협의 없이 오로지 국내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부대의 임무가 중지되고 급기야 철수에 이른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철수 비용부터 신뢰 상실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작 자유한국당은 황당한 몽리 때문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생과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인질삼아 자행한 필리버스터를 속히 처리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에 관련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생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내팽개치며 천박한 빛낯을 드러내고 있는 계속하면 국민과 여수 앞에 석고대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던 자유한국당을 잠시나마 움찔하게 한 것은 바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국민 여러분의 거센 여론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질서를 농단하고 멈춰 세운 국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역시 이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와 의지뿐입니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보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